자, 갑시다. 아, 오케이. 허성태가 백태제가 얻는 법? 그러니까. 뭐죠, 이거? 아, SBS에서 그 연기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저거죠? 그, 올드보이의 오대수 역할, 신인 시절 때 오디션 볼 때네. 방제 바꿔주세요. 예, 방제 바꿀게요. 감사합니다. 갑시다. 레슬링 게임인데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호날두랑 메시랑 붙이네. 장원영을 눈빛으로 제압하는 경원. 오, 귀엽다. 원조 고양이상 한예슬의 리즈 시절. 아, 진짜 이쁘다, 그죠? 나는 조보아님보다 한예슬님이 훨씬 더 이쁘다고 느껴. 조보아님 엄청 핫했을 때도 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쉬운 건 연기력만 조금 더 받쳐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오지호님이랑 같이 나왔던 그 드라마가 제일 흥했었죠. 그게 이제 한예슬님 그 작품 중에 제일 레전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로 뭐 딱히 어떤 두각을 드러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작품 활동에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유튜브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망가졌었죠. 예. 그래도 이뻤지, 그죠? 뭔가 진짜 일본인 같기도 하고 진짜 이쁘다. 레전드긴 했어요. 간만에 이렇게 여자 연예인들, 이 여자 연예인 움짤 보면서 감탄하게 되네. 뭔가 약간, 아, 그치, 한예슬이 진짜 이뻤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목 긴 거 봐.
이거 오드리 헵번 머리잖아요. 예. 확실히 지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 이때 여자 배우들이 정말 이뻤던 것 같습니다. 감탄을 자아내게 하네. 이거 짤 모은 사람도 대단하다. 한예슬님 팬인가 보다. 환상의 커플 한국갑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06년도 한예슬은 고트라고 생각함. 동감합니다. 예, 진짜 예쁘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성형으로도 못 만든다는 BTS V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예쁜 코 아이돌 1위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픽은 BTS의 B. 남자가 생각할 수 있는 코 모양 중 최상이다. 예, 저도 이렇게 만들고 싶다. Another level이라는 얘기죠. 코 자체가 BTS의 B가 이 정도로 타고난 사람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고. 그러네. 옆모습이 완전 떨어지는 그 각이 약간 요런 각으로 떨어지네. 그러니까 안아 상용기, 또아 상용기 나오면서 코가 아닌데. 요런 느낌이란 얘기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코가 너무 크다. 제 옆모습 한번 그려보라고요? 제 옆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 제 옆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너무 얇게, 뭔가 턱이 너무 그렇긴 하다. 턱이 둥글어야 되는데. 모르겠어. 존나 잘 그린다고? 그니까. 나 웹툰 작가 했어야 되는데. 제로콜라 하루 권장 섭취량 아무리 제로콜라라고 할지라도 적당히 먹는 게 좋다. 설탕 대신 사용되는 대표적인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아스파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 감미료 첨가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는 한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 1일 권장량 아스파탐의 섭취량은 50mg이에요. 예.
펩시콜라 제로 한 캔의 아스파탐의 함량은 47mg입니다. 산술적으로 60kg의 체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약 63캔을 먹어도 아이 뭐야 그러면은 아무리 마시고 싶어도 63캔은 마시지 않도록 하자. 안 되겠다.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콜라를 갖다 주세요. 예. 네, 지금 바로 마실게요. 갑자기 마시고 싶네. 마시라고 권장하는 것 같네. 바로 마셔줄게. 아스파탐 딱 돼. 진짜 건강에 1도 나쁠 게 없다라는 거잖아. 요거 자체가. 그죠? 펩시예요, 요거. 게다가 60kg 기준이니까 나는 거의 100캔 마셔도 된다는 얘기잖아. 뒤졌다. 100캔까지는 안 마셔줄게. 아, 못 먹겠어. 그 라디오스타에서 그 추성훈님이 그거 했었잖아. 이거 다 마시고 나서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악대 이렇게 했잖아. 나는 할 수 있어요. 예, 트름 참는 거 가능합니다. 이걸 다 마시라고? 싫어. 싫어요. 예. 아, 100개 쏘면 할게요. 예. 트름 참으면 100개. 아니, 쏘고 얘기해. 그럼 진짜 참을게요. 쇼츠야, 그거? 그럼 맞아요. 한 큐 먹는다는 거. 노래 할 수 있습니다. 와, 이게 더 쩐다. 자, 포인트는 트름이에요. 자,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자, 트름 하는 거 막 보세요. 체크하세요. 올라오면서 자, 반주 주세요. 트름 안 합니다. 아직 안 했어요. 자, 음악 주세요. 아, 웃음벨 좆된다 이거 정말. 아, 너무 웃기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트름 참기 공작. 진짜 해보라고요? 이거 근데 조금 마셨는데 이 정도는 에너리로 봐줄 수 있죠. 갈게요. 이비가로 가겠습니다. 제 노래로 도전. 이거 쇼츠야 알파야? 칠 때까지만. 어우 힘든데. 쉽지 않네. 예, 아 진짜. 쉽지 않네요. 예, 어렵네. 넘어가겠습니다.
여자친구의 멤버 그죠? 엄지. 진짜 이뻐졌네. 예전에는 좀 많이 까였는데 못생겼다고 하면서 막 예, 네. 이때에 비해서 확실히 그 전 농구 선수 현주엽님 약간 닮았네. 이때는 K-POP 최초 흑인 걸그룹 멤버가 있어? 오. 그러네. 백인은 영입하는 걸 본 적 있는데, 아니면 혼혈이나. 혼혈이 제일 많죠. 예, 이름이 파투라고 하네요. 오미자. 오미자 못 참지. 나이들이 좀 있네요. 파투. 이름이 파투 삼바야. 와. 하는 짓이 걸크러쉬면은 괜찮거든요. 안 그러게 생기고 뭔가 좀 여리여리하게 생기고, 근데 인상 자체가 그냥 걸크러쉬는 잘 되기 좀 힘든 것 같아. 소년 만화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었던 에피소드. 이게 저 나루토 아니에요? 이렇게 뭐 피어싱을 많이 했지? 코를 그냥 쇠로 이렇게 막 콧대 자체를 그냥 이렇게 철심을 박아놨네. 나루토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나루토 나루토 페인 편이라고 하는데, 다들 만화 악역 빌런 집단 중에 임팩트 고트인 아카츠키 정도는 알지? 아카츠키 랄프 알아? 예, 그 구름 모양 망토를 두르고 있는 놈들입니다. 아카츠키. 구름 모양의 망토를 두르고 있는 놈들이 나루토 세계관에서 뭐 빌런들이야? 그렇죠. 거기 이타치도 있고 오로치마루도 있고. 그 이 새끼가 거기 리더라고. 어? 이거 나루토 아니야? 천상도 페인입니다. 천상도, 아 그래서 페인이라고 하는 거야? 네. 아 얘 이름이 천상도 페인. 네, 페인도 여러 명이 있어요. 나루토의 복제 인간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생긴 게 비슷한. 생긴 게 비슷할 뿐이야 그냥. 눈깔을 보시면 이 녀석은 윤회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윤회안이라는 거야? 네. 윤회안은 뭐야? 윤회안이야? 어. 눈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뭔데? 윤회안의 능력이 사기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기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눈이 총 종류가 세 개가 있거든요. 윤회안, 사륜안, 백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윤회안, 사륜안, 백안. 네, 뭐 동수를 걸 수가 있어요 눈깔로. 아, 완전 사기캐란 얘기네. 육도선인의 눈깔이라고 알고 있어요. 육도선인의 눈. 네. 육도선인의 눈이라는 게 또 뭐야? 육도선인이라고 있습니다. 육도선인 뭐 하는 놈이야? 그냥 최강자를 보시면 돼요. 최강자. 그러니까 그 육도선인이 그 압도적인 힘으로 과거의 신미를 봉인을 했습니다. 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연재 당시에 파벨로 딱 파벨이 뭐야? 아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설명 못 해드리겠네. 만화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세계관 붕괴급인 전나게 센 새끼임이라고 하네요. 이게 그 패거리들이래요. 나루토 세계관에서 이 악인 빌런들, 한마디로 이제 뭐 그 타노스의 그 하수인들 같은 그런 느낌이네. 다 페인이에요, 얘네들. 다 페인이야. 네. 뭐
머디도 페인, 머디도 페인. 아, 땡땡도 페인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네. 아. 얘네들 왜 흑화를 한 거지? 이 새끼들도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들이 다 한 명 한 명이 다 지니고 있는 과거가 또 있어? 네. 어, 육도 페인이라고 하는구만. 이렇게 해서 예. 어, 나루토가 얘네들 다 이기니? 찌발르죠. 찌발라? 아, 진짜 나루토 그렇게 센 놈이야? 나루토가 착해서 다행이다. 나쁜 놈이었으면 그냥 다 죽여버렸겠네. 근데 이런 새끼가 6명이라고. 이 백발의 아저씨는 누구야? 지라이야. 나루토 스승입니다. 아, 이름이 지라이야야? 네, 지라이야. 어, 그럼 완전 청출어람이네. 나루토가 스승보다 더 세니까. 그죠. 전설의 삼닌자라고 불리는 지라이야. 아, 이 나루토 세계관에서 전설의 삼닌자 중에 한 명이구나. 지라이야라는 사람이. 네, 친하대. 지라이야 오로치마루. 그러면 지라이야님은 이제 나루토한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정신적 지주 같은 역할이면서 튜토리얼 안내자네. 어, 찐텐으로 우는 나루토. 스승을 죽여버렸구나. 본격적으로 나뭇잎 마을을 부수기 시작하는 페인 교수님. 어, 군화를 신고 다니네? 아, 이 친구가 카카시야? 네, 카피니죠, 카카시. 어. 그 눈깔 보시면은, 그 눈은 이제 사륜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시의 눈은 사륜 아니야? 예, 네, 원래 자기 게 아닌데, 원래 우치아 일족만 쓸 수 있어요, 사륜화는. 우치아 일족이라고 불리는 그 있는데 그 사륜화는 어떤 능력이 있지? 사륜화는 이제 그 눈깔의 종류마다 달라요. 비능이 있을까, 기능? 그러니까 동수를 걸 수가 있는데 그게 만화경 사륜화라고 있거든요. 사륜화는 그러니까 이제 눈은 한마디로 그냥 뭐 티오표 같은 거지? 예. 어. 그런데 이제 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면은 그 눈깔이 각성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 눈이 각성을 한다고? 예. 진짜 나루토 보신 분들 참 죄송한데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네. 아니 진짜? 아니 뭐? 아니 진짜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 왜 죽여? 그러니까 왜 죽이냐고 하는데 그 뭐 힘에 압도돼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눈깔마다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럼 엄마면 엄마를 죽여야 사륜화를 갈 수 있다는 거야? 사륜화는 이제 환수를 걸어요, 눈알로. 아, 뭔 말이야. 씨발 넘어가. 설명 더럽게 못하네. 아니 이게 좀 어렵다니까요. 뭐가 어려운데? 만화가 뭐가 어려워? 아니 눈깔 종류가 있고 그 눈깔 생긴 거에 따라 능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륜화니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냐고. 카카시의 사륜화는 카무이를 씁니다. 카무이가 뭔데? 그 공간 비틀어 가지고. 공간을 비틀어? 예, 그 공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비틀어 제껴버려? 예. 서브미션 챔피언이야? 그렇죠. 완전 장문복이거든. 아, 진짜로? 장문복. 어, 야무지네. 왜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면 좋잖아. 제꼈네, 제껴버리네. 아무튼 이 세계관에서도 카카시라는 닌자가 굉장히 센데 무슨 이쑤시개 갖다 그냥 톡 던져가지고 이거 하나로 맞고 죽네요. 상당히 강력하구만. 생채기 하나도 못 내고 뒤져버렸다. 나루토의 담임 선생님인데 비중 있는 나루토의 담임 선생님이 카카시야? 선생님 맞네. 네. 어. 모든 정보를 또 가지고 있는 그 엑스맨의 프로페서 같은 역할을 또 하는 사람이 호카게 비서라는 사람이네. 형, 나루토 16년 동안 연재된 만화야. 지금 다 설명하기엔 양이 많다. 아, 그래. 16년 동안 어, 은근히 유서 깊네. 어. 영혼을 뽑혔구나. 잡으려는 나루토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잡몹들만 설쳐대니까 화가 나가지고 페인 센세께서 뭔가를 준비하는데 와, 완전 핵폭발급으로 그 저 나뭇잎 마을 자체를 그냥 싹 다 그냥 밀어버리네. 여기 아마 지폭천성일걸요? 나루토를 간절하게 찾아서 그 드래곤볼의 그 클리셰네. 손오공도 나오라면 뒤지게 안 나오고 있다가 엄청나게 피해받고 나면 그때 되면 이제 나중에 탁 나타나잖아. 와가지고 손오공이 정리하는 것처럼
주인공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뒤늦게 기어나온 선임 모두 나루토. 하지만 바로 얌전해진다. 하지만 나루토의 짝사랑 나루토를 구하러 온, 이거 나루토의 일편단심 바라기구만. 이 사람은 히나타인가요? 히나타. 네. 얘도 좀 세니? 졸라 족박구처럼 보이는데? 눈깔 보세요. 배관이에요. 배관은 뭐하는 애야? 그것도 3대 눈깔, 이 3 눈깔 만화라 그랬잖아요. 배관은 뭐 볼드모트야? 콧구멍이 안 보이는데? 배관은 투시, 아마 그 시야 관련된 능력일 거예요. 아, 투시 능력이 있어? 네. 오. 이제 휴가 일종에만 이어집니다. 노라 이름이 휴가 히나타입니다. 근데 가지고 놀아버리네. 이거는 그냥 딱 하나, 그 나루토를 짝사랑하는 히나타를 희생시켜야만 나루토가 이제 그 발동 조건인 거지. 각성하는 그 발동 조건이 히나타인 거네. 그지? 화가 나야 되니까. 모든 그 성장의 근본은, 근간은 애니메이션에서 분노거든. 그래서 히나타를 잔인하게 죽이면 거기서 이제 눈깔 도는구나 나루토가. 고통을 이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마을 십창나고 스승 죽고 담임 선생님도 죽고 짝사랑하는 히로인마저 죽어버린다. 정작 본인은 아무 고토 못하고 조 털려버리는 근루토 후자케루나 하면서 갑자기 눈동자가 나비 모양으로 날개 찌다더니 몸속에 구미가 있거든요. 공룡이 나오네. 구미호를 다루는 거야 나루토가? 네, 몸속에 있어요. 몸속에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한마디로 해 주어네. 너희들의 평화가 우리들에겐 폭력이다. 주요 캐릭터들을 가차 없이 죽이면서 연재 내내 우울하고 절망적인 어떤 하나의 그 코즈믹 호러를 연출했던 이 나루토 페인 편. 소년 만화 특유의 희망적인 분위기를 제대로 갈아엎어버린 에피소드였다. 아, 이 에피소드로 나루토는 처음으로 원피스를 제끼는 점프 연재 1위를 기록하는 이 기염을 토하고 마는데. 아하, 근루토 지리네. 별로 보고 싶지는 않네. 근데 뭔가 호감이 안 가. 그러니까 애니 AR 모습으로 말씀드리자면 호감 자체가 안 가. 뭐 양아치 새끼 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루피 이김? 그 코에다가 뭐 이렇게, 얘는 뭐 빌런이니까, 일회성 빌런이니까 그렇다 쳐도 잘 모르겠어. 좀 뭔가 이 세계관 자체가 뭐 닌자 뭐 이런 것들을 기반해 갖고 이제 만드는 건데, 콧 옆에다가 이렇게 그 수염 그려놓은 것도 뭔가 좀 찐따 같고. 눈깔 많아요, 눈깔 많아. 그리고 낚시할 때 입는 그런 조끼 같은 거 있고, 뒤에 뒷주머니에다가 낚시찌 같은 거 들고 다니니까 딱 낚시꾼 느낌의 복장이라서 간지도 안 난다고 생각해. 아, 그냥 내 생각이야. 아, 괜히 까는 게 아니라 엇가가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기에 그냥. 코트야. 견 나루나사는 나뭇잎 마을이 제일인 부모 재산 안 나눠주고 왕따즈네 시키다가 강해지니까 박수치면서 빌붙기 시작한. 나루토도 나는 간지가 안 나는 것 같아. 멋있지가 않아. 별로. 손흥민님이 최근에 부진한 코트야. 본인의 어떤 나루토, 사스케, 카키노 분신, 노즈츠. 최근에 이제 본인 부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줬네. 내려놓은 건지 아니면 좀 마음 아프네. 스스로 남들이 무너졌다고 얘기할 때 나는 호날두의 그건 참 존중하게 되더라고. 약간 리스펙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호날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최고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존감이 세다? 좋다라기보다는 뭔가 자기 최면 같은 느낌으로 나는
최고이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다. 언제나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한 사람 같아서 난 호날두의 그런 부분은 지금 개처럼 까이고 하지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남들이 아니라고 하고 남들이 깎아내린다고 할지언정 깎아내릴지언정. 예. 손흥민 비판에 100% 동의합니다. 팀과 팬들에게 미안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토트넘 재단에서 주최한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애기들이랑 같이 토트넘 팬들이랑 같이 풋살도 좀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좀 가졌는데 누가 또 거기다 또 인터뷰를 했나 보네. 팬들이 내게 많은 것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요. 지금 팬들이 저에게 비판하는 것에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분위기에 대해서 예, 인지를 하고 있고 동의합니다. 팬과 구단에게 미안합니다. 지난 시즌만큼 팀을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겠습니다. 그러게 좀 슬프네. 한 10년만 젊었어도 맞지? 이번에 북한에서 또 도발을 했군요. 미사일을 쐈는데 쏜 위치가 일본 바로 옆에 해역에다가 쐈네. 점점 일본이 재무장할 명분을 주는 중이다. 넘어갑시다. 정치인 성대모사 고트 안 볼게요. 와 탄력 미쳤다. 이거 뭐 거의 슈퍼마리오급이네. 밑에 무슨 장치가 있는 것 마냥 붕 떠버리네. 자기도 그 점프를 주체 못하는 느낌? 너무 높이 올라가서? 이 정도의 서전트 점프 높이를 뛸 수 있는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라나? 미쳤다. 제자리 점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가? 구라 같은데. NFL 경기 보면은 윤성빈 같은 애들이 전부 다 뛰고 있더라. 하긴 거긴 또 피지컬이 남다를 테니까 그 중에서도 정말 순수 피지컬 그런 사람들만 선수로 있고 또 그런 사람들 연봉도 장난 아니고 할 텐데